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느낌상으로 지금 언론상에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좀 셀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5시에 대국민 지금 이 발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 나오는지 이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김세현 연구원님,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3월에 소위 말해서 강했던 종목들이 그래도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그것도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의 어떤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3월의 형태가 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 내부적인 이슈들을 점검을 해봐야겠는데 만약에 또 미국 증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꺾였다고는 하는데 조금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거기선 둔화되고 있어요. 그럼 그쪽에 영향을 또 나쁘게 받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인데 일단 미국 증시 쪽은 뭐 어떤 것들이 좀 점검이 되고 있나요? 일단 제가 오늘 그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를 준비한 게 네. 그 오늘 그 한국 증시가 워낙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 그 한국 증시는 특히 대외 그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외의 여건이 그 리스크 온 센티멘트이 글로벌 증시에 있다. 어느 정도의 리스크 센티멘트가 있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의 경우에는 그 해외 증시의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그 코스피 증시가 이렇게 급락할 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쪽에서도 네. 분위기는 별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제 네. 나스닥이 1%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나스닥이 1% 상승한 요인은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순환매? 순환매라고 하지만 네. 정말 그 아마존이 거의 1% 상승했고 거기에 대한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테슬라가 급등하는 등 테슬라도 어제 11% 급등했잖아요. 네, 네, 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 개인 투자 주체들이 좀 의한 그런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이지 않나. 최근에 들어서 코스피 장세도 그 개인들의 그 수급에 의해서 급등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이렇게 개인들의 돈이 많이 들어간 시장이 더 하락폭이 더 크게 뚫려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개인 투자자, 미국에서도 네.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는 선호 주식이긴 한데 이렇게 수급이 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이 된다, 이유 없이 이렇게 네네. 집중이 된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펀더멘털적인 이슈는 좀 찾지를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심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해외 증시에서 계속 나타날 거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게 그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어제 나스닥이 1% 상승했고 마감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나스닥은 그런데 S&P 500은 오늘 한 0.5% 정도 상승하면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건데 네. 이 시점이 중요하지 않나. 심리적으로 사상 최고치라는 게 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그 만약에 해외 증시를 본다면 네. 그 반등세가 정말 강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가격이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 네. 이런 거를 그 거의 대부분 좀 낙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나.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게 거죠. 예상을 할 수 있어서 네. 지금 베스트로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이렇다면 그 지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밸류에이션이나 뭐 대선 불확실성이나 중국에 대한 그런 마찰이 심화되는 것이 더 확대된다면 하락할 요인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너무 낙관이 차 있어서 하락하지 않나 하락하는 거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들의 이슈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네. 되나요? 예, 미국 쪽에서 좀 봐야 될 이슈들은요. 또 오늘 그 이벤트가 네. 하나 있었는데 오늘 네. 오전부터 그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의 네. 미국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그 주요 정치인들이 연설을 했습니다. 미셸 오바마, 네. 버니 샌더스, 네. 앤드류 쿠오모, 그레첸 휘트머 이런 그 슈퍼스타급의 네. 그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면서 바이든을 정말 지지했거든요. 네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샌더스인 것 같습니다. 네. 샌더스가 2016년에는 뒤늦게 클린턴을 지지했습니다. 뒤늦게.
한 지금은 엄청 일찍 엄청 일찍 했고 네. 이번에 지지한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주장하고자 하는 게 트럼프가 연임해서는 안 된다. 약간 그 바이든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그 후보인 것도 강조하고 있지만 절대 절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트럼프가 그 연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그 뒷받칠 수 있는 주장이 가장 큰 게 코로나. 코로나 대응책이 정말 부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약간 좀 다음 주에 그 공화당의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는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슈퍼스타급으로. 근데 이번 주는 오바마도 그렇고 미셸 그리고 버락 그리고 네. 이번 주에 클린턴 중에 그 힐러리와 빌 모두 전 대통령 정말 그 대단한 분들이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바이든을 지지할 텐데 조금 대조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바이든이 그 당선될 그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된다면 그 민주당 대통령이 그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에는 하락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보면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우려로 내부적으로 지금 심리적인 충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미국 쪽에서는 대선 증시로 다 갔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네. 대선 이런 이슈가 없고 만약에 그 경제 지표가 정말 잘 나오고 정말 그 리스크 온 센티멘트가 글로벌 증시에 있어요. 그러면 네. 오늘 그 코스피 장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낙폭을 보이지 않았겠죠. 조금 뒷받침해줄 요인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그 불확실성이 없었다. 더 네. 부각되는 그런 타이밍에서 코스피는 지지할 그런 선이 그런 요인이 없었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전체적으로 내부적인 요인의 불안을 막을 만한 요소가 지금 해외 쪽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여기에 심리적인 흔들림도 있고 이러면서 사실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내릴 때는 많이 저가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안 보이는 것도 상당히 좀 지수를 좀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외부적인 힘이 좀 더 필요할 때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봐야 될 이벤트들, 지표들 그런 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그 중요 지표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주택 허가, 미국의 주택 허가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가 있습니다. 미국 그 주택 관련 지표들을 따라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택 관련된 지표들은 정말 좋거든요. 네. 그 금리도 내려가면서 주택 수요가 견조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요. 그래서 그 이 오늘 발표될 건축 허가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 잘 나오게 된다면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고 달러의 강세 요인은 내일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또 주요 이벤트가 월마트, 홈디포 이런 소매 유통 업체들의 네네. 실적이 발표하는데 이 월마트, 홈디포도 견조한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월마트는 온라인으로 워낙 잘 되었고 네. 그리고 홈디포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 필요하네, 이거 필요하네 인테리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네. 집에서도 막 이것저것 샀는데 그래서 홈디포, 월마트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하지만 미국 증시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간밤에 그 월마트, 홈디포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미리 반영이 됐구나. 네. 예. 둘 다 2.5%씩 상승하면서 이미 그 낙관적인 그 좋은 실적을 많이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가이던스를 발표할 텐데 가이던스가 그 빗나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수에게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그 미국 증시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오늘 오전에 있었던 그 미국의 그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내용일 텐데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네. 그것을 조금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장세가 예상됩니다. 그런 시도는 정말 어려운 시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은 시장이 정말 싫어하고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